안녕하세요. 제주송학입니다. 제가 드론을 제대로 해먹은 지 벌써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셀프 수리를 하겠다고 부품도 구매하고 아주 부산을 떨었는데요. 결국 1년 넘게 고장난 드론을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었습니다. 셀프 수리 콘텐츠를 만들어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지만 그때의 충격이 너무 커서 그랬을까요? 드론을 구석에 숨겨두고 그동안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수리를 했는지 물어보는 분들도 있었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 드론이 상당히 높은 곳에서 떨어졌지만 나뭇가지에 걸려서 뭐랄까요? 단계별로 떨어졌다고 할까요? 나무들이 어느 정도 완충장치 역할을 해줘서 몸통 부분은 전혀 손상이 없었습니다. 날개 두 곳이 부러지고 짐벌 카메라 뒤쪽에 있는 커버가 없어졌는데요. 셀프로 고치겠다고 깝치지 않고 제대로 수리를 맡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리를 맡기면서 두 가지 걱정이 있었는데요. 드론이 워낙 비싼 제품이라 눈탱이를 제대로 맞지 않을까 하는 것과 DJI 드론은 중국에서 고쳐온다는 말이 있어서 수리 기간이 너무 길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JI의 서비스는 감동이라고 할까요? 서비스가 정말 너무 체계적이고 신속했는데요. 앞으로는 DJI 제품만 구매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병원에 잘 다녀온 제 드론입니다. 이게 진짜 내가 보낸 드론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새 제품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테스트로 한번 날려봤는데요. 기능에도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수리를 받았는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제 드론에 문제가 생겼을 때 DJI 케어가 있었다면 일 처리가 조금 더 쉬웠을 텐데요. DJI 케어가 있으면 고장뿐만 아니라 기체 분실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운도 없고 사고를 잘 치는 편이다. 이런 분들은 반드시 DJI 케어를 구매해야 합니다. 저처럼 DJI 케어가 없는 분들은 DJI.com 공식 사이트로 들어가서 수리를 의뢰하면 되는데요. 수리 서비스 등록 방법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사이트로 들어가면 DJI 에어 2S가 보이네요. 이 제품의 센서가 아주 대박이라고 하죠. 너무 탐나지만 구매할 수가 없네요. 우선 고객 지원 메뉴로 들어가서 수리 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택배 수리 서비스 요청으로 들어가세요. 수리 등록 시작을 클릭하면 수리 절차가 시작되는데요. 로그인을 하고 여기에 몇 가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먼저 제품 시리얼 번호를 넣어야 하는데요. 제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내비게어 2는 배터리 넣는 곳에 시리얼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두 줄로 되어 있어서 어떤 게 시리얼 번호인지 헷갈리는데요. 두 줄이 하나의 시리얼 번호라 적혀 있는 14자리의 문자와 숫자를 모두 적으면 됩니다. 서비스 유형은 수리를 선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충돌로 인한 손상이라 충돌 손상을 선택했고요. 추가로 고장 내용을 상세하게 적었습니다. 문제는 구매 경로, 구매 날짜, 구매 증명서를 업로드하는 건데요.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분들은 구매와 결제 내역이 남아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지만 이게 필수 입력이라 혹시라도 중고로 구매한 분들은 조금 많이 귀찮겠지만 판매자에게 연락해서 정보를 부탁해야 합니다. 발생 원인은 사용자 문제로 선택하면 되는데요. 센서가 작동을 안한것 같다. 너희들이 제품을 제대로 만들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도 조작 미숙이기 때문에 사용자 문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반송 부품 선택은 전체 제품을 보낼 건지 고장난 부품만 따로 보낼 건지 선택하는 건데요. 어떤 게 고장났는지 모르겠다 싶을 때는 전체를 보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저는 드론과 조종기를 가방에 담아서 함께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다시 받을 주소를 적고 최종 등록을 마치면 CAS로 시작되는 고객 번호를 받게 되는데요. 이 번호를 택배 상자에 큼직하게 적어서 서비스 센터로 보내면 됩니다.
택배가 서비스 센터에 도착하면 내가 등록한 이메일로 택배가 도착했다는 메일이 오는데요. 메일을 확인해보면 내가 어떤 부품을 보냈는지 재확인할 수 있도록 내역을 정리해서 보내줍니다. 이 메일을 받은 날짜가 4월 19일이었는데요. 4월 27일, 그러니까 8일 정도 지난 후에 고장에 대한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견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고장 내역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고요. 각각의 비용까지 알 수 있습니다. 저는 10만원 초반만 돼도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격을 보십시오.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보냈을 텐데 제가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리 비용을 입금하면 입금 확인서를 메일로 보내주는데요. 입금 확인 메일을 받은 다음 날 수리 완료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빨리 수리가 될 수 있을까요? 좀 많이 놀랐습니다. 수리가 완료된 드론은 4월 30일에 도착했고요. 택배 비용은 DJI가 부담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부분은 참 마음에 드네요. 격하게 칭찬하고 싶어집니다. 제가 택배를 보낸 게 4월 17일이었고 제품을 다시 받은 게 4월 30일이었으니까 총 13일이 걸렸네요. 저는 한 달을 예상했는데 이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DJI가 중국 회사라 조금 얕봤는데요. 제품부터 서비스까지 참 괜찮은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나가는 회사는 괜히 잘 나가는 게 아니겠죠? 수리가 완료되면 DJI 케어를 신청하라는 메일을 받게 됩니다. 사람이 참 간사한 게 드론이 고장났을 때 간절하던 DJI 케어가 제품을 다시 받고 나서 또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제가 또 드론을 제대로 해먹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신청을 했습니다. 결론은 수리가 마음에 쏙 들 정도로 아주 잘 됐다는 건데요. 드론이 고장났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수리를 맡기세요. 수리가 굉장히 빠르고 비용도 아주 착합니다. 그리고 셀프 수리는 생각도 하지 마세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제주 많은 제주 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 이 완전 새 것 같아. 너무 잘 고쳤어.